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좀 오후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유효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후장 좀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까요? 현재 뭐 양 지수가 뭐 굉장히 강한 모습,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도 이제 2,592포인트, 코스닥도 850포인트를 회복하는 흐름인데 어제와는 좀 반대 흐름입니다. 뭐 하락 종목수가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승 종목수가 거의 2,000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상황인데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하락 포지션을 상당히 많이 잡고 있어서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 전략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장중은 굉장히 하방으로 흔들다가 막판에 동시효과의 선물 매수가 2,00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말 그대로 반등장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피 2,550선을 전후로 해서 당분간은 이제 급등락이 좀 될 것 같고 미증시도 지금 장중 변동성이 크면서 어저께 나스닥에서도 강보합에 마감을 했지만은 장중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우리 시장도 당분간은 이런 급등과 급락 등락하는 그런 장세가 되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따라 붙어가지고 내가 대세상 노리겠다 이런 건 좀 무리가 있을 것이고 6월달 FOMC까지는 보수적인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따라붙는 전략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량들 잘 버티는 전략으로 그렇게 조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장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인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전일부터 좀 뜨거웠습니다. 좀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말 그대로 이제 DDR5 이제 시대가 지금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뭐 초도 물량이지만, 3분기부터 이제 양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부터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TLB라든가, 심테 아비코 전자, 그리고 뭐 혜성 DS,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뭐 유니퀘스트, 테크윙 IC, 대부분 이제 소재 부품단 업체는 좀 더 강하고, 장비 종목들은 오늘 상대적으로 뭐 D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모습인데, 아비코 전자라든가 심테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저희가 그 코너에서 이전에 그 실시간 증시수다 코너에서 좀 했던 종목들이고요. 아비코 전자도 한 11,000원 정도 때 얘기를 했던 거고 오늘은 그 TLB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어제 오늘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고 우리가 오늘 얘기할 종목은 힘텍인데 힘텍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5만 원 장중 돌파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지금 DDR5 쪽에 오늘 섹터 워낙 올리지만은 힘텍 5만 원 뒤로 넘더라도 지금 밸류가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PR 6배 수준이고요. 힘텍 같은 경우가 이제 PCB 전문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1분기 실적을 냈는데, 패키지 기판 업황 호황으로 인해서 역대급 실적을 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839억, 영업이익률만 20% 넘었습니다. 특히 이제 MSAP, M샵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들어가는 FGCSP라든가 MCP, 뭐 SIP, 이런 AIP, 이런 기판들이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믹싱이 되면서, 특히 이제, 아이폰이라든가 웨어러블 쪽이라든가 통신기기 쪽에 들어가는 SI 기판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인데 이쪽도 수익이 워낙 좋다 보니까 동사가 이제 역대급 실적 냈는데 아마 이게 올해 연간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즘 시장이 최근에 떠돌았던 얘기가 중국 봉쇄로 인해서 그 스마트폰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그 FCBG 외 기판은 좀 오히려 공급 우려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공급 과잉 우려가 있지 않냐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이런 기판 수급이 워낙 지금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업체들도 대부분 FCBJ 쪽으로 증설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라인을 전환한 상태고 다른 업체들도 FCBJ 쪽만 증설을 했지 그 외 기판을 오히려 다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텍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른 패키지 기판들이 앞으로 2, 3년간은 호황이 있다. 특히 이제 동사 갖고 있는 모바일용 반도체랑 메모리용에 들어가는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가 지금 증설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한데 힘텍은 이를 선제적으로 증설 이미 다 끝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판 사이즈들이 점점 증가하고 레이어층도 증가하기 때문에 기판 내에 들어가는 탑재되는 기판 수가 기기 내에 들어가는 탑재량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올해 힘텍 같은 경우가 영업이 3,500억 전망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힘텍을 말씀드릴 때 한 38,000원 뭐 이 정도 얘기할 때가 그때가 올해 실적 전망 2,000억이었는데 지금 3,500억이니까 그때가 지금 더 쌉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JP모건의 공매도로 인해서 그 매도로 인해서 그 주가가 눌린 거는 너무나 시장이 지금 기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오늘 5% 올라서 5만 700원, 이 가격도 너무 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DDR5 쪽에 수혜가 분명히 되는데 DDR4 때도 수혜가 예상이 됐지만은 당시에는 생각보다 단가를 많이 맞지 못하면서 수혜를 많이 못 냈는데
있는데 DDR5보다 5 쪽에서는 그 기판 가격이 뭐 20에서 30%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DDR5 쪽이 특히 1분기 때 실적이 찍히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 영역에서 DDR5로 전환되는 쪽에서의 지금 힘태가 올해 여기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있는데 이 DDR5 쪽 수혜랑 그리고 그 MSAP 증설 부분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본격화 될 건데 이 실적 부분이 현재 컨센서스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심텍은 향후 지금 올해 3,500억 전망보다도 실적 컨센서스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내년 되면 영업이익이 이제 4,000억 이상을 보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심텍이 오늘 올라서 1조 6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싼 거죠. 보통 이제 최소 밸류를 많이 주면 영업이익에서 10배라든가 보수적으로 8배를 주는데 3천억 그 4천억 기준으로 하면은 4플러스 30이 3조가 넘어갈 수 있는 시가총액이 심텍 갈 수 있거든요. 지금 1조 6천억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심텍 여기서 두 배 갈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그런데 그쪽 DDR5 쪽도 워낙 핫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봐야 되고 아비코 전자 TLB 다 좋은데 밸류에이션 매력은 심텍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텍을 DDR5 쪽에서는 탑픽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만 1차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면은 타겟 PE 10배 줘서 7만 5천 원 1차 말씀드리겠고 2차는 한 8만 9천 원 정도, 8만 9천 원에서 9만 원 정도 잡을 수 있고요. 현재 오늘 좀 5% 올랐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1차 매수하고 5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넉넉하게 4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 호황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DDR5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가장 높은 심텍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또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과는 여기서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